진짜 오. 저도 들었어요. 절벽 이게 절 뭐? 절벽 절벽 상상초월이에요? 네? 절벽이야. 절벽이요. 네. 절벽이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두 분의 대화 참 진짜. 혹시 그거 아닐까요? 예전에 스폰지에 나왔던 건데 우리나라에 네. 집 그 시장 위에 주택가가 있는 부산에 스폰지요. 부산에 네. 스폰지 나왔죠. 그건 나왔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주택가 위에 시장이 있는 거죠. 오. 네. 옥상에. 예, 네, 옥상에. 그러니까 옥상에. 집 위네요. 예, 네, 집 위에. 집 위에.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예. 거는 그렇죠, 그렇죠. 시장 옥상 위에, 위에 주택이 있었죠. 있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주택가 위에 주택가 옥상에. 옥상에. 예, 옥상에. 오. 옥상. 아, 이거 그럴듯한 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봅시다, 우리. 봅시다. 봅시다. 물이. 예, 봅시다. 물이. 예. 다음에 절벽, 물속, 주택가. 주택. 네. 오케이, 옥상. 봅시다. 찾기인가 보고. 네. 태국의 이 시장은 네모에 있다. 태국의 이 시장은 기찻길 위에 있다.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 파는 일정한 장소를 칭하는 시장. 그런데 태국의 시장이 기찻길 위에 있다는 얘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날아가 봤습니다. 우선 역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시장처럼 보이는 이곳이 기찻길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한가로운 기차요. 열차 시간표를 보니 하루에 총 4번 열차가 운행되는군요. 과연 열차가 어떻게 시장 위로 다닐 수 있을까요? 피하나요? 시장에서 만난 영무원, 기차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일단 지금은 평범한 시장의 그런데 모습이죠. 이 복잡한 시장에서 과연 기차는 어디로 오는 것일까요? 여느 시장과 다름없이 풍부하게 거래가 오고 가고. 네. 저 좌판들은 어떻게 해요, 물건들은? 아니, 물건이 많은데? 그냥 보통 남대문 시장이나 재래시장이랑 똑같죠? 저기 멀리 보이십니까? 갑자기 천막을 거두는 이분. 그리고 물건도 바닥으로 내립니다. 이 물건을 왜 바닥에 내리는 건지 벌써 장사를 마치는 것인가요? 갑자기 서두른 상인들 천막을 거두고 물건을 옮깁니다. 이때 하는 말이죠. 마님, 마님. 빨리, 빨리. 아, 진짜라니까요? 마님, 마님. 마님, 마님. 척척척 하나둘씩 걷어지는 천막들. 사장님, 마님, 마님. 그리고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군요. 걷어진 천막들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철길입니다. 정말 철길 위에 시장이 서 있었던 거군요. 철길 옆으로 바짝 붙은 사람. 모두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그리고 철길 위를 걷던 이분, 달리기 시작. 잠시 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기차. 야채들이 밑에 깔려요. 불과 1분 전만 해도 시장이었던 이곳이 기찻길로 바뀌는 순간이다. 그래서 아까 단을 내렸던 거죠. 음식 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기차. 정말 대단하군요. 네, 저분들한테 요령이 있습니다. 야, 저거 깻잎 화장 사인데. 경쾌한 경적 소리와 함께
마치 홍해를 가르듯 철길 양옆으로 시장 상점을 가로질러 기차는 열심히 달려. 되게 길어. 야, 길다. 야, 이게 앞에서 본 모습이고요. 시장이 굉장히 넓은데요. 네. 바닥에 놓인 음식에 닿을 듯 말 듯 마치 아슬아슬하게 고개를 하는 것 같고요. 바로 나옵니다. 기차가 지나가자 아무렇지 않게 다시 시장이 있습니다. 하나 둘 천막이 다시 피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장사가 시작됩니다. 천막을 걷는 것도 다시 펴는 것도 마치 기계처럼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앞을 지나가는 기차가 혹시 무섭진 않은가요? 하루에 딱 네 번이요. 맥클럭역의 안내 표지판을 보니 기차 위에 올라타지 마시오. 창밖으로 몸을 내밀지 마시오. 기차에 매달리지 마시오. 기차가 오는 철길 위를 건너지 마시오.